사건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. 해양경찰 순찰차가 바다에 추락해 정박 중인 어선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해경 순찰차 한 대가 부둣가로 들어옵니다. 포구 앞에 멈춰선 차량. 운전자가 앞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차체가 그대로 미끄러지더니 노란색 추락 방지턱을 넘어 정박 중인 어선에 곤두박질 칩니다.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25분쯤.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.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해경 순찰차는 그대로 바다를 향해 굴러가 이곳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을 덮쳤습니다.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두 명은 추락 직전 모두 내렸었고 순찰차가 덮친 3.2톤급 어선에도 사고 당시 승선원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사람들이 막 어어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그 해경 순찰차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바다로 추락하더라고요. 사고차를 운전했던 해경은 서귀포 해경 조사에서 차량 변속 기어를 주행인 뒤에 둔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. 해경은 크레인을 동원해 사고 차량과 어선을 인양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 등 자체 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서귀포 경찰서도 운전자가 기어 조작에 소홀했는지 등 안전 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.